이제 내가 뭘 잃게 됐는지 알 것 같아. 처음 그 집에 다녀온 날 여기 왔었잖아. 기억해. 그날 얘기했었지만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고 싶어 했고 앞뒤 안 가리고 내 편을 들어주려 했고 그 어떤 순간에도 날 자랑스러워 했었다는 거 기억할게. 고마워. 장가 들자마자 취업 준비하느라 마음 편할 날 없었고 당신은 살림 걱정하느라 뼈골이 빠졌고 신혼이라고 무슨 사랑이고 뭐고 할 새나 있었나 어디. 그러다 겨우 한숨 돌리고 나니까 정훈이가 죽었지. 아이가 죽었는데 부부가 서로 얼굴 보고 웃을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? 이건 무슨 부부가 아니라 전우야, 전우. 전쟁 같은 날들을 헤쳐온 전우. 잘 살기를 바랄게. 그리고 미안해. 용서해달란 말을 안 할게. 용서하지 마. 당신도 좋은 사람 맞나요? 당신보다 좋은 여자를 만날 순 있어도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날 순 없을 거야.